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네트워크 서비스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윈도우 네트워크 방식 워킹 그룹과 아니 워크 그룹과 도메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할 것은 기본 용어,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관된 용어들,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뭐냐,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윈도우 네트워크 방식, 워크그룹, 뭐 도메인 방식,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옛날에 출제했던 챕터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네트워크 서비스, 액티브 디렉터리. 자, 기본 개념. 규모가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네트워크 상황을 윈도우 서버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여러 종류의 자원을 중앙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므로 사용자가 자원의 정확한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알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떤 개념인지 잠깐 칠판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괜찮은데? 너무 크다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야, 이런 것도 너무 큰데? 솔직히. 렉토리.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계속 정지쳐서. 토 디렉 토리. 이게 뭐냐면, 액티브 디렉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생각했을 때, 회사에 보면, 큰 회사를 보면, 이제, 서울 본사가 있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부산 지사가 있고, 이두 개만 가지고 얘기해 보죠. 서울 본사만 하더라도, 서울의 여러 가지 위치에 본사가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컴퓨터들 있잖아요. 이 컴퓨터들 막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로. 이 거리를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같은 건물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건물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자, 부산지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컴퓨터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건물에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물이 또 분포가 될수 있어요. 맞죠?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것들을 하나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들이 서울 본사에도 자료가 있고 부산 지사에도 부산 지사만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것들을 다 인증만 통과하면 볼수 있다는 거죠.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서버 안에 내 컴퓨터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액티브 디렉토리의 개념입니다. 자, 용어. 디렉토리 서비스. 디렉토리가 분산된 네트워크 관련 자원 정보를 중앙의 저장소. 디렉토리란 것은 중앙의 저장소. 중앙이 뭐예요? 하드디스크. 중앙의 SSD. 이런 대용량 저장소 있잖아요. 이걸 디렉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중앙의 저장소에 통합시켜 놓은 환경으로 사용자는 중앙의 저장소를 통해서 원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액티브 디렉토리. 디렉토리 서비스를 윈도우 서버에 구현한 것이다. 중앙의 저장소에 통합시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사와 본사에 퍼져 있는 많은 자원들 있잖아요. 자원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뭐, 네트워크 프린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자원들을 중앙에서 그 위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중앙의 저장소에 있어서 이 저장소에서 그것들을 다 서비스를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거고, 이 디렉토리 서비스를 윈도우 서버에 구현한 것이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윈도우 서버에 구현한 게 액티브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자,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서울본사, 부산지사, 광주지사로 구성될 경우 이들 각각이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광범위한 거죠. 이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뭐 나중에 되면 다 헷갈리겠지만, 자, 디렉토리 서비스가 있고, 자, 이걸 이제 윈도우로 구현한 게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액티브 디렉토리 맞죠? 액티브 디렉토리?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 도메인이 이거죠. 액티브 디렉토리는 어떤 하넷의 그 전반적인 사항이잖아요. 큰 개념이고,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산지사 아니면 이제 서울 본사 이게 올 때 이것도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메인이 모여서 액티브 디렉토리가 되는 거죠. 도메인이 모여서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쉽게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예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컴퓨터, 사용자 기타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 상에 저장하고 관리자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말장난이죠.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는 이거죠. 부산지사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게 도메인 서비스고, 각각의 도메인이 알아서 하는 것들, 도메인 서비스. 서비스고. 그걸 액티브 디렉토리가 통합하는 거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말장난이죠. 네. 도메인 컨트롤러. 로그인, 이용 권한, 확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암호 변경 그룹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서버 컴퓨터를 말한다. 도메인에 하나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치한다. 도메인 컨트롤러.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메인이란 말이 나오면, 아, 부산지사구나. 그러면 도메인 서비스면, 아, 부산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담당하는구나. 알겠죠? 도메인 컨트롤 하면 부산지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도메인 하면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도메인 컨트롤러. 부산지사의 도메인을, 도메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애. 도메인 컨트롤러. 여기도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도메인마다 있는 거죠. 도메인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도메인 컨트롤러는 그냥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처리를 다 한다. 어? 계정 등록, 인증,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을 담당하는 게 도메인 컨트롤러가 실제적인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 또 있어. 이건 AD인데. 액티브 디렉토리, 아, 이건 액티브 디렉토리 맞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붙여야 되겠다. AD. 액티브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윈도우 서버에서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면 안 되지. 액티브 디렉토리. 자, 액티브 디렉토리. 액티브 디렉토리는 네트워크 상의 개체 정보를 저장하여 논리적인 계층 구조로 구성하여 관리자와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찾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개체에는 서버, 프린터 등의 공유 자원과 네트워크 사용자 및 컴퓨터 계정을 포함한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하이러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액티브 디렉토리가 메인인 거죠. 예. 액티브 디렉토리 가장 큰 개념.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이러키로 서울 본사 도메인. 자, 이거
그다음에 부산지사? 야, 이걸 선택하니까 글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도메인? 각 도메인마다 무수히 많은 컴퓨터들이 있겠죠? 컴퓨터? 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있겠죠? 네트워크 프린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리소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고, 프린터를 뭐 하고, 프린터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계정을 생성해주고, 응? 이런 작업을 하는, 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게 뭐예요? 도메인 컨트롤러. 이런 식의 개념이죠. 이렇게. 이런 하이어키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큰 개념이죠. 가장 큰 개념이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각각 도메인 서비스는 이 도메인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 도메인 내에서 서버로 동작하는 컴퓨터는 구성원 서버나 도메인 컨트롤러의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구성원 서버는 계정 로그인을 처리하지 않고 액티브 디렉토리 복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도메인 보안 정책을 저장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구성원 서버는 파일 서버, 응용 프로그램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 인증 서버, 방어벽 같은 같이 동작한다. 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보면 도메인 내에는 서버로 동작하는 컴퓨터는 구성원 서버나 도메인 컨트롤러의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자 이제 이 도메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도메인. 자 도메인에는 컴퓨터가 두 개가 있대요. 도메인에는 컴퓨터가 두 개가 있죠. 구성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어. 도메인 컨트롤러 말했듯이, 뭐, 계정 생성하고, 그, 인증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구성원 서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대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아, 여기 보면, 파일 서버 하는 애가 있고, 파일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서버, 응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응용, 그 다음 DB 서버, 이렇게 세 개가 있대요. 이거 딱 확인이 구분되잖아요. 구성원 서비스는 그냥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애들, 파일 서버, 파일을 주는 거, 저장된 파일을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응용, 그 다음 DB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도메인 컨트롤러는 실제로 계정을 해주 CPU 역할을 하는 거죠. 계정을 생성해 주고 인증 관련된 처리들을 다 해주고 이런 처리 같은 것들 CPU 역할을 하는 것들. 예, 이건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 종류가 두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예. 자, 윈도우 아니 워크그룹 방식. 윈도우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니까 너무 직관적이지 않다, 이거. 윈도우즈 네트워크 방식. 그렇다 치고, 네. 두 개가 있죠. 워크그룹 방식. 각각의 계정과 자원을 시스템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피어투피어라고도 하며 서버 없이 모든 시스템이 서버이면서 클라이언트 기능을 가진다. 우리 컴퓨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이게 워크그룹 방식이잖아요. 내 컴퓨터. 나만 쓰잖아요. 맞죠? 나만 쓰잖아요. 서버가 없으므로 서버 관리자가 필요 없으며, 나만 쓰는데 뭐. 내가 서버 관리자지. 인증은 쌈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제공된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구축이 안된 상태로 다른 시스템에 접근할 때 수시로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요구한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없죠, 나는. 나만 쓰는데, 액티브 디렉토리는 거대한 컴퓨터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인데, 나는 나만 쓸 건데.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액티브 디렉토리와 관련 있는 게 뭐냐? 도메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도메인 방식. 아까 도메인 방식 아셨죠? 모든 계정과 자원을 특정 서버에서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방식이다.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면 사용자는 지정된 권한대로 다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구축된 상태이며 기존의 윈도우 NT 기반의 도메인보다 더욱 확장된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액티브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는 도메인 방식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방식은 오크 그룹 방식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오크 그룹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